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어. 파프리카를 어머. 이렇게 아, 그릇처럼 우와. 반을 만들어요. 네. 밥을 이 안에 담아요. 그래서 어? 아 옆방에다가? 옆방에다가 아~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어머 어머 어머. 어 그릇까지 먹을 수 있는 그 파프리카 그라탕이 완전. 와 박수. 선생님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네.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네. 그 중간에 꼭 잊지 마시고 네. 올리브오일을 세 번 정도 덮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기다리는 동안 막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 바람이 치던 바람 잠자 내려 순서 이거죠. 비어치킨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예. 대박. 공개. 저. 기분이 짜파요. 와, 제대로 익었네. 동그랗게 잡혔어요. 어머, 이거 봐요. 와. 자, 맥주가 나옵니다. 저 친구를 익게 만들어준 맥주가 나오고요. 우와, 연기 봐. 와. 찍어서 한번 입에 좀 넣어주세요. 와. 우와, 맛이 너무 많아. 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잘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아니, 예.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좋아하는 평상시에. 와, 우와! 아무도 줘봐요. 맛있어요? 아니 진짜 간이 안에 다 뱄어요. 네. 와, 간이 진짜 좋아. 진짜. 와, 우리 야, 우리 왕건이다. 와,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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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야. 와, 대박.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야, 아니 우리 양이 한 방에 닭다리 하나를 다 떠났어요. 와. 이 닭껍질이 네. 정말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 그리고 입 속에서 수분 나오는 거 맞죠? 촉촉하게. 촉촉하게. 그리고 사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시중에서 사 먹거든요. 네. 훨씬 맛있어요. 이 전기구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다르네. 저도 안 했어요. 잠깐만 지금 껍질을 보시면 네.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얇게 비치잖아요. 비치. 오. 야, 기름기가 다 빠졌어. 그 닭가슴살에도 지금 간을 주사기로 다 넣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엄마, 시아리, 시아리. 내 친구 시아리. 우리 시아리도 좀 좋아요. 이게 스튜디오 현장에서 네.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는데, 야외 캠핑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야. 예. 어머마! 삼촌! 어머마! 삼촌! 아유, 우리 아버님! 아유, 우리 아버님 진짜. 이거 한 마리 더 만들어라. 네, 주무세요! 두 시간만 기다리세요. 사실 저희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조심히. 사실 지금 치킨 먹었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거를 가지고 올게요, 정말. 이거 뭐예요? 이게 어디다 쓰라고? 캠핑하면 고기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바베큐, 바베큐. 네. 이게 또 이제 또 캠핑장에 가면은 그런 화로대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딱 이렇게 세 개만 준비를 하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먼저 깡통 아니야, 깡통? 예, 맞아요. 일반 그냥 재활용 깡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고요.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만두 찜통. 네. 이 위에 석쇠를 딱 올리면 맞아, 화로네. 이렇게 해서 네. 찜기 위에 이제 숯을 올려주시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깡통에는 꼭 숨구멍이죠. 이제 구멍을 뚫어주셔야 이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아 원래는 네. 그릴에 올리기 전에 꼭 올리브유나 이런 거로 살짝 밑칠을 해줘야 고기가 안 둘러붙어. 아~ 그래서 삼겹살을 우리 닦아야 되잖아. 어쩐지. 그리고 바로 이런 직화를 꼭 굴 때에는 삼겹살은 안 돼. 삼겹살은 불이 막 나니까 그래서 목살을 쓰는 거야. 그렇죠. 두툼하게. 삼겹살 자체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숯에서 불이 너무 올라오니까. 그렇죠. 아, 와, 이 소리 봐. 와, 이거죠, 이거. 야, 잘 된다. 와, 와. 야, 재야, 재야, 이거 잘 갖고 왔다. 야, 이거 최고다, 최고. 여러분 호주 바베큐 댄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아 왜 먹어? 호두
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캠핑장에 가면 네. 주대.